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팀장님 바로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지금 변한 게 없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려는 있대. 전반적으로 예. 이번 주 들어서 미국 증시에 초점을 맞춘 게 두 가지.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매물이 급격하게 유입이 됐고요. 1% 넘게 하락을 하는 등. 근데 반대로 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는 온건한 대화의 움직임, 강대강으로 가기보다는 온건하게 가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에 기반해서 강세를 좀 보인 점. 두 가지 이슈가 충돌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데 어제는 이제 그와 관련된 코멘터리 올라가서 좋았지만 오늘은 중국의 경제지표가 이렇게 급격하게 위축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으로 초점을 맞출 거냐 또는 중국의 경기 침체, 침체라기보다는 경기 둔화로 경기 둔화로 볼 거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네네. 자, 그 말은 뭐냐면 오늘 미국의 국채 금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지금 EBP까지 줄어들어 있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만약에 여기서 더 줄어버리거나 아니면 혹시나 역전이 돼버리는 순간 시장은 일시적으로 한 번은 충격을 좀 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8월 15일 날이죠. 8월 15일 날은 태풍이 일본 근처까지 일본을 네. 본토에 상륙하고 그 곁가지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흔들어서 비가 많이 온답니다. 그런 네. 상황에서 좀 우울한 소식은 뭐냐면 미국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발표가 돼요. 네네. 근데 만약에 시장이 분위기가 좋고 그러면 그 관련된 경제 지표 자체가 만약에 부진하면 지금 시장은 전월보다도 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진하게 된다라면 금리 인하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은 반등을 줄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만약에 이게 경기 침체 이슈로 해석이 돼버리면 시장은 크게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15일 날 네. 오늘이야 뭐 크게 조정을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15일 날이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15일 날 장 마감 후에 AMAT 그 다음에 엔비디아 네, 실적 네, 발표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실적 발표에 따라서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상품 선물 시장이라든지 외환 선물 시장, 그다음에 지수 선물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정도로 해서 미국 증시는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안심하고 조정을 볼 오늘 만약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조정폭만 크지만 않으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는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장중에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 미국의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그리고 반도체 그 다음에 반도체 네.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 또 가외로 보면 월마트라든지 메이시스 실적 발표가 있어서 소비, 예. 소비 관련된 코멘트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초점을 맞춰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